저 진짜 일 안 한 거 안 한 반이죠. 사람들이 제발 보면 뭐 진짜 일 하나도 안 한 반이라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 족탕 체험에 도전을 해버리는 민호 씨. 오, 따뜻하다. 뭔가 빠질 것 같아서. 여기도 건너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야, 저 원래 그 사우나가 좀 뜨거운 데 좋아요, 원래가.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때요, 어머니? 다 담그니까? 좋아요. 어디가 좋대요, 연천물이? 연천물이 담그면 뭐가 좋대요? 담그면 관절에도 좋고 다 좋겠죠. 관절에도 좋고 다 좋고. 어때요? 직접 담그보니까 어떠세요? 시원해요? 저기요. 아, 이쪽에? 가운데. 근데 저기 너무 뜨겁지 않나요? 근데 익었어요. 살이 익었어요. 너무 뜨거워요. 따끈따끈. 근데 이 온천의 효능, 이 온천의 효능 좀 말씀해주세요. 유아부전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네. 피부 부점이라는 여러 부분이 다 부점. 일단 부점 있으세요? 제가 못 보셨어요? 저 일 안 한 발이라니까. 아버님 이름 있으세요? 없어요. 너무 풀어서 그렇지. 아, 그래서? 네. 60m 동안. 지금 왜 70년 동안 이렇게 우리 피부 관리해서 그럼 잘 돼 있겠고. 근데 아버님, 잠깐만. 알통이. 계속 짜지. 네, 계속 짜는데 다리. 젊었을 때 무슨 운동하셨는데? 운동도 좀 많이 했고, 일도 좀 많이 했고. 아, 일하셔가지고. 오늘 그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하신 그 두 다리를 온천물로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어, 시원해 좋은데. 네. 시원하시죠? 네, 좋아요. 자, 이 두 다리로 고생하실 그 지난 날을 제가 한번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좋은데. 아들 같지 않으세요, 어머니? 네? 아들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어떠세요? 그래, 아들 갖고 그러게 기분이 좋네. 아버님 흐뭇하신가 보다. 어, 저기 뜨거운데 한 번. 뜨거운데? 뜨거운데? 뜨거운데 어디 어디? 여기? 아버지 거기가 더 뜨거워요? 내가 한번 불어보라고. 왜 뜨거운데 왜 그러래요? 뜨거워라. 아니, 뜨거운 건 뜨거운 거지 그거. 뽑은다 그 이거. 좋아. 좋아. 이거 한번 불어보라 이거. 아니, 여기 뜨거운 것 같은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이고, 우리 민호 씨 죽네, 죽어! 뭐가 뜨거운 걸 우리는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지? 이러고 봐, 풀려요. 아, 풀려요. 내가 너무 뜨거워. 그거 뜨거운 날 한번 와보자, 괴롭고. 뭐가 그렇게 나오냐? 물이 뜨거운 것도 물이 뜨거운 건데 이 안에 이 안에 모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어 근데 진짜 아니 진, 아버지 제 다리가 안 괜찮은데 왜 제 다리가 안 괜찮은데 아버지가 괜찮대요. 저 아버지는 발을 물에 담그지도 않아도 괜찮대요. 이해를 했어요. 아버님 신선이 따로 없으시오? 이런 게 있어 이 안에. 아까는 없었거든. 이 안에 제 발을 쓰셨는데 모래 찜질처럼. 우리 민호 씨 만 20분 한다 보다. 아버님 왜 저기서 배달해 주시는 거지? 맛있으세요? 아버님? 맛있으세요? 자 근데 여기에 네. 여기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면 기계 소리였어요. 그 정도
어머니 아버님들 잘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정말 뜨겁다. 아유,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거짓말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저 다리 담근 아저씨 그 아버지 젊었을 때 무슨 운동했나? 힘이 힘이 와 내가 웬만해서는 도망 나올 텐데 네 세우셔서 그냥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피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명이서 또 같이 해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하니까 또 색다른 또 재미가 있네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꼭 한번 결혼하세요. 가마도 지옥 족탕 체험을 마무리하고 도착한 것은 남장원. 남장원은 일본 3대 영지 순례지 중에 하나로 1924년 청동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석가열반상 청동와불상을 완성.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참배객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가 최고다. 맞네. 무시무시? 민호 오빠가 최고야. 무시무시는 일본어잖아요. 아니 근데 사 영어로잖아 이거. 맞네 맞네. 네 네. 네 네. 어제 내가 무슨?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여기가 일본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 신기하네. 어머니 어디서 들었어요? 어머니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저 부처가 누워있는 저 머리. 아 얘네 동그랗게. 네, 저게 와불상이라고 부처님 지금 누워계신 거래요. 발만지러 가는 길이요. 아, 아니 저 발만져서 뭐 하려고 아들 가시네요. 아니 먹고. 가만히 영과. 아니 어제 어떻게 주무셨어요? 신랑하고 꼬꼬 남고 자랐어. 신랑하고 막둥이 만들고 왔어요. 남장원 초입에 들어서는 여행객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자세히 보니 부처님 상에 물을 끼얹고 있는데. 이거 지금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부처님 모욕시키는 네. 모욕시키고 네. 돈을 많이 벌달라고. 목욕은 우리 제작진들이 해야 되는데. 세번 세번 큰 뭐 바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제대로 된 녹화를 위해서 엄마 기사 안 든 거야. 이번 녹화가 잘